예치도를 사랑하고 역사를 좋아해서 예치도와 연결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준희 작가입니다. 경기 감영도는 제작 목적이나 시기, 화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저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었고요. 당시의 생활상과 지도를 결합시킨 회화식 명품 지도인 만큼 상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저는 몇 년간 혼자 이것저것 방문해서 그것들을 그리면서 당시에 도와서 화원들이 되어서 그들의 발자취를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같은 공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초월하고 싶었어요. 즉 변하지 않은 공간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현재의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의 같은 공간 속에서 비슷한 삶을 살았을 사람들을 현재에 소환해서 현재와 또 과거를 교감하고 싶었어요. 무엇인가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동적인 활력이 됨과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관통했던 매개체가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관찰사 행렬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아이돌 공연을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로 바뀌었을 뿐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볼거리에 흥미를 느끼고 또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바람의 시간에 표현된 색감들은요, 꽃을 피게 하는 춘풍, 또 뜨거운 여름날의 훈풍, 낙엽 흩날리는 추풍, 눈과 비를 몰고 오는 차가운 바람까지 500년 조선에서부터 현재까지 불어오는 바람의 시간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역사의 시간, 즉 그동안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불어왔던 바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돌풍, 예기치 않은 역풍, 때로는 차디찬 북풍도 맞으며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지만 언젠가는 순풍이 불어오는 옥색같이 맑고 밝은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서대문 풍속도로 마감을 해봤습니다.